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최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역대 최대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냈다는 발표가 역시나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힘을 못 냈던 삼성전자인데 최근 반전을 좀 이뤄내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뭐 파운드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온기가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력도 좋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증권가에서는 호재거리가 참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또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시장의 우려를 넘어서서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오늘 주가가 이렇게 했는데 내려가면 어쩌나 걱정을 맞아요. 했었는데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올라줘서 굉장히 고마운 그런 종목인데 이게 지난해만 279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서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1조 5,700억 원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무려 4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고요.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58조 원 이후에 최고 수준이고 역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세 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밑돌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설명하길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특별 경력금 때문에 사실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런 특별 경력금이 4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회사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잠정 실적이어서 부문별 실적은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네.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호실적의 주역은 반도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반도체였는데 예상 밖으로 어렵진 않았다 이런 거가 이제 결론이었던 거. 선방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3분기에 정말 이제 예상대로 이제 DRAM 가격 하락이 되긴 됐었는데 예상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다. 좀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만 9조 원 중반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이 IT 투자를 늘리고 뭐 예상 밖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 서버용 디램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뭐 폴더블폴 흥행도 굉장히 호실적에 한몫했다. 예.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이 뭐 전년 대비해서 4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봐도 굉장히 폴더블폰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올해만 해서 이제 갤럭시 Z 시리즈가 800만 대 이상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쁘긴 하더라고요. 네, 이러다가 저 빼고 다 쓰시는 거 아닌가? 저 지금 폴더블폰 아닌데 지금 약간, 아이폰 유저신가요? 아닙니다. 갤럭시인데도 갤럭시인데도 아직 안 바뀌었군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빨리 뒤처지지 않으면 좀 올해 좀 고민해 봐야겠다. 이게 심리군요. 네, 많이 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800만 대나 팔린다는데 나도 약 한번 생각해 봤었고 때문이고 그리고 뭐 올해도 사실 메모리 부분 호황에 힘입어서 계속 이렇게 호실적 이어갈 것이다. 좀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디스플레이 쪽도 좋고 어쨌든 이런 호재거리들 참 많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한 1에서 2%대 강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방송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또 자주 나눴던 부분이 M&A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인데 예. 약간 이에 대한 약간 시그널이 좀 들어와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나? 좀 이런 생각 도 듭니다. 사실 이제 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CES 현장 인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대형 M&A 계획이 올해 있느냐 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한 부회장이 말하기를 부품과 세트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좀 이렇게 밝혔는데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매물을 다 보고 검토 중이다. 어떤 게 먼저 성사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M&A 발표가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트는 모바일과 가전 등을 얘기하니까 전 사업 부문 다 M&A를 열어두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창립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의 M&A를 올해 발표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2016년에 그 자동차 부품 업체 하만을 그때 9조 6천억 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그때도 엄청난 시장의 타격 예.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줬었는데 올해도 사실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 그 이유가 이제
작년 3분기 말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무려 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삼성그룹에서 뭐 바이오젠을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이렇게 풍부한 현금력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런 거가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올해 좀 삼성전자의 M&A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 인사개혁부터 해서 정말 큰 변화가 올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듭니다. 또 LG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상 최대, 최초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네요. 좋게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 뭐 매출액 70조 원대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 보이고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4조 원 넘어설 것이다. 좀 이런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 LG전자 주주분들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됩니다.